셰이는 성실한 농부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길가에서 우연히 노숙 생활을 하던 제시카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두 사람은 곧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셰이는 자신이 진정한 사랑을 만났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끝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는 형제의 배신과 이혼 위기를 겪은 후 믿기 어려운 방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셰이는 숨지기 직전 구조대와 통화 중이었기에 처음 경찰은 단순 사고로 생각했지만 사건의 진실은 모두의 예상을 초월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미국 아이오와주 분 카운티에서 발생했습니다. 분 카운티는 아이오와주 중부에 위치해 있으며 주도인 다모인에서 약 3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인구는 약 12,000명으로 아이오와주 중심 도시이자 행정 중심지입니다. 주인공 셰이는 1977년 6월 21일 생으로 평범한 성장 과정을 거쳐 분 카운티에서 농부로 살아왔습니다. 1999년 당시 22살이었던 셰이는 형 제이슨의 소개로 미래의 아내 제시카를 만났습니다. 제시카는 1982년생으로 셰인보다 5살 어렸으며 당시 집이 없어 노숙 생활을 해왔습니다. 제시카의 성장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10대 시절 그녀의 부모는 이혼하면서 양육권을 포기했고 버림받은 제시카는 위탁 가정에 맡겨졌습니다. 하지만 반항적인 성격 탓에 양부모는 그녀를 감당하기 어려워 아이를 다시 청소년 보호시설로 보냈습니다. 몇 년 후 제시카는 보호시설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돈도 없고 지낼 곳도 없었던 제시카는 분 카운티에서 노숙 생활을 시작했고 어느 날 셰인의 형 제이슨과 길가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이슨은 불쌍한 소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입양하려고 했지만 동생 셰인이 제시카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녀를 동생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점차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셰인의 어머니 패티는 두 사람의 관계를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제시카가 너무 어리고 가정사가 너무 복잡해 아들이 괜한 문제에 휘말릴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시카에게 마음을 뺏긴 셰인은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곧 제시카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2002년 3년간의 연애 끝에 제시카와 셰인은 결혼식을 올렸고 같은 해에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2년 후에는 또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당시 부부는 작은 트레일러에서 대니얼이란 남자와 같이 살았습니다. 대니얼은 셰인과 혈연 관계는 없지만 복잡한 관계로 얽혀있는 동생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대니얼은 어렸을 때 셰인의 부모님에게 입양되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셰인의 부모가 대니얼의 유일한 양부모가 아니었습니다. 대니얼은 어렸을 때부터 여러 양부모의 집을 돌아다니며 생활해왔습니다. 원래 성인이 되면 위탁가정 생활을 끝내야 했지만 대니얼은 너무 게을러 일하기 싫어했고 다른 양부모들도 그를 계속 돌봐주려 하지 않아 결국 대니얼은 자신을 가장 걱정해주는 셰인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셰인은 의리가 넘치는 사람이었고 항상 대니얼을 친동생처럼 여겼습니다. 당시 셰인은 제시카와 막 동거를 시작한 상태라 집에 한 사람이 더 늘어나는 것이 불편했지만 형으로서 대니얼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셰인의 호의는 대니얼의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니얼은 자신을 받아준 셰인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제시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모든 일은 2005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대니얼은 이미 셰인 부부와 4년째 함께 살고 있었고 셰인과 제시카가 연애를 시작할 때부터 그들과 함께 트레일러에서 지냈습니다. 그동안 셰인은 같은 지역에서 농사를 지어 대니얼이 제시카를 꼬실 기회가 없었고 처음에는 얌전히 지냈습니다. 그러다 셰인과 제시카의 두 아이가 태어난 후 농사 수입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셰인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장거리 트럭 운전사 일을 시작했고 자주 외지로 가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대니얼은 셰인이 일하러 나간 틈을 타 제시카와 불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처음 셰인은 대니얼을 친동생으로 여겨 두 사람의 불륜 관계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니얼과 제시카는 점점 대담해져 어느 날 셰인과 통화할 때 일부러 이상한 소리를 내며 스릴을 즐겼고 그때서야 셰인은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2005년 3월의 어느 날 저녁 셰인은 배달을 가던 중 일부러 다시 집으로 돌아가 두 사람이 바람을 피우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셰인은 분노에 빠져 대니얼과 제시카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알고 있어 저항하지 않고 곧바로 집을 나갔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제시카는 셰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셰인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대니얼이 너무 게을러 하루 종일 놀기만 하고 제시카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제공해 줄수 없자 제시카는 불과 3주 만에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시카는 고민 끝에 셰인을 찾아가 화해하자고 했습니다. 사실 셰인도 제시카를 크게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일이 대니얼 때문에 일어났고 제시카도 역시 피해자라고 생각해서 두 아이 때문에 제시카를 받아두었습니다. 이번 불륜 사건을 통해 셰인은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내와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셰인은 트럭 운전사 일을 그만두고 지역 농장에서 양치기 일을 시작했습니다. 수입은 비교적 적었지만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무엇보다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일하기 때문에 대니얼이 다시 나타날 염려도 안 해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시간은 그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평화로운 생활은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기이한 사고로 인해 끝나게 되었습니다. 2007년 5월 28일 월요일 아침 9시경 셰인은 평소처럼 농장으로 출근했습니다. 그의 주요 업무는 농장주의 양떼를 돌보는 것이었고 늑대나 들깨로부터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 항상 총기를 휴대했습니다. 오전 11시경 셰인은 양떼를 몰고 가던 중 들깨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흔히 있던 일이라 그는 총을 꺼내 들깨를 향해 발포했는데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탕 하는 총성이 울렸지만 들깨는 아무렇지 않았고 오히려 셰인이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셰인은 자신의 실수로 총에 맞았다고 생각하고 바로 휴대폰을 꺼내 911에 신고했습니다. 911, I've been shot. I'm in the Z farm in the back. Please hurry. Is there another party there? How were you shot, sir? I shot myself. I don't know. The gun just went off. I was going after a dog and my gun went off. It ricocheted off It's the gonna be a ground. Please self-inflicted hurry. accident. 약 2분 동안 이어진 통화에서 셰인은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며 들깨를 쏘려다가 나무에 맞고 튕겨나온 총알에 맞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가 갑자기 끊어졌고 교환원은 그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약 5분 후 셰인은 다시 911로 전화를 했는데 그가 있던 농장이 두 개의 카운티 경계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신고 전화는 인근 그린 카운티로 연결되었습니다. 셰인은 두 번째 신고 전화 중 또다시 자신의 총에 맞았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두 번째 총격도 오발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는 이번 총격에 치명상을 입었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트랙터 옆에 쓰러져 있었고 그의 오른쪽 옆에는 총이 놓여 있었습니다. 총구는 어깨를 향하고 있었고 어깨에 총상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셰인이 신고 당시 설명한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셰인을 뒤집자 그의 등에서 또 다른 총상이 발견되어 의심을 사게 되었습니다. 총이 오발하더라도 셰인의 등에 맞을 가능성은 전혀 없었고 현장에서는 탄피 하나만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단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고 추측하고 숨진 셰인을 부검실로 보내는 한편 유가족에게 연락하여 신고 전화를 건 사람이 셰인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셰인의 어머니와 아내는 신고 전화를 한 사람이 셰인이 맞다고 했지만 경찰은 사건의 의문점을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셰인의 등에는 왜 총상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현장에는 탄피 하나만 있었을까요? 경찰은 신고 전화 녹음 파일을 다시 분석했고, 마침내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셰인이 두 번째로 총격을 당했을 때 들린 총소리는 전화기 바로 옆에서 난 것이 아니라 멀리서 난 소리였습니다. 다시 말해 셰인이 받은 두 번째 총격은 자신의 총이 오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의 추측은 법의학적 감식 결과와 일치했습니다. 법의학자는 셰인을 부검하여 그의 몸에서 총알 두 발을 꺼냈습니다.
총알은 너무 심하게 훼손되어 정확한 규격을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셰인이 가지고 다니던 총이 아니라 긴 총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또한 법의학자는 셰인의 총을 분석한 결과 위에서 아래로 발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튕겨나온 총알은 보통 아래에서 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는 셰인이 사고가 아니라 총격을 당했음을 증명합니다. 이렇게 경찰은 셰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형사사건에는 피해자의 배우자가 가장 먼저 의심을 받기 마련이어서 경찰은 먼저 셰인의 아내 제시카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첫 번째 조사에서 제시카는 아무런 유용한 단서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본인이 남편과 사이가 좋았고 다툰 적도 없으며 누가 셰인을 해칠 만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술은 곧 셰인의 어머니 패티에 의해 반박되었습니다. 셰인이 세상을 떠난 후 패티는 손자들을 돌보기 위해 제시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얼마 안 돼 패티는 우연히 제시카와 대니얼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메일에서 아들의 사건에 대해 아주 애매모호하게 언급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메일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두 사람은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패티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제시카를 다시 소환하여 심문했습니다. 경찰이 제시한 증거를 보게 된 제시카는 마침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Our belief is that there was more contact with him. Was there more? We did talk all the time. How often in the last six months have you had a sexual relationship with him? How often? I can tell you for sure. What would you complain about? Him being an ass. He makes me feel like all I'm there for is sex. Him not being grateful. What exactly have you said? And I just wish he wouldn't come home. 제시카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셰인과 화해한 후 대니얼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셰인은 불륜 사건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그는 계속 제시카와 대니얼이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의심하며 의부증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는 제시카가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아무 예고도 없이 집으로 돌아가 제시카가 무엇을 하는지 감시했고 아내에게 정해진 시간에 자신의 전화를 받으라고 강요했습니다. 이렇게 제시카는 남편의 의심 때문에 큰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셰인은 제시카가 다시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자 그녀에게 극단적인 말을 하며 협박했습니다. 그는 분카운티에서 대니얼을 보게 되면 주저없이 해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제시카는 대니얼의 안전을 걱정하여 이 사실을 그에게 알렸습니다. 그녀는 단지 대니얼에게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려고 했을 뿐인데 이번 연락으로 인해 두 사람은 다시 불륜 관계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제시카와 대니얼은 몰래 만나기 시작했고 제시카는 대니얼에게 셰인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기도 시작했습니다. 이에 제시카는 그저 감정을 표출한 것일 뿐이며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시카는 경찰의 의심을 사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확인해 보면 제시카는 자신이 말하는 것처럼 무고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제시카와 대니얼이 사건 당일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문자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제시카는 사건 당일 대니얼에게 셰인이 오늘 집을 떠난 후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며 셰인이 영원히 떠나게 되면 대니얼과 더 편하게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대니얼이 제시카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니얼은 제시카에게 셰인의 근무주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여러 증거는 전부 대니얼이 셰인의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고 그는 제시카의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바로 대니얼을 경찰서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Well, then we are looking at the full picture. And you are involved in the shooting of Shane. Okay. How? Dan doesn't do anything. Okay. This is not something that I think that you saw yourself involved in. Okay. But I think that you allowed your emotions, your love for Jessica. Okay. You love Jessica, don't you?
I've always loved her. Okay. You had strong feelings for her. You told people that you had strong feelings for her. 처음에 대니얼은 본인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그와 제시카가 주고받은 문자 기록과 기타 증거를 그에게 제시한 후에야 비로소 대니얼은 압박에 못 이겨 범행을 자백하게 되었습니다. 대니얼의 말에 따르면 셰인이 그를 집에서 쫓아낸 후 그는 에런이라는 친구의 집으로 갔습니다. 대니얼과 에런의 관계는 그와 셰인의 관계와 비슷했습니다. 그들은 전에 같은 위탁 가정에서 자라 우정을 쌓아 매우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대니얼은 셰인과의 형제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했지만 대니얼이 아무리 사과해도 셰인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고 심지어 다시 나타나지 말라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비록 대니얼은 셰인의 태도에 불만을 느꼈지만 그 당시에는 셰인을 해치려는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대니얼과 제시카 사이에 다시 부적절한 관계가 시작되면서 대니얼은 점점 사악한 계획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시카가 대니얼에게 셰인을 떠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니얼은 아파트를 임대하여 두 사람이 같이 살 준비를 했습니다. 그가 집 문제를 해결한 뒤 제시카는 또 대니얼에게 셰인이 아이들을 데려가지 못하게 한다며 아이들 없이는 대니얼과 함께 생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시카의 말에 대니얼은 점차 셰인을 해치겠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본인과 제시카의 경제적 능력으로는 소송을 해도 아이들의 양육권을 얻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니얼은 셰인과의 과거 관계 때문에 마음먹고 직접 셰인을 해칠 수 없어 친구 에런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에런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대니얼의 황당한 요청을 받아들이고 바로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5월 28일 오전 10시쯤 대니얼과 에런은 사냥용 총을 들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셰인이 일하는 농장으로 출발했습니다. 당시 셰인은 농장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어 두 사람이 근처에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대니얼과 에런은 농장 지리에 익숙하지 않았고 농장에 다른 사람이 있을까봐 걱정되어 농장 근처의 폐가에 숨었습니다. 두 사람은 역할을 나누어 대니얼은 주변 환경을 살피고 에런은 셰인을 해칠 기회를 노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런이 셰인을 겨냥하고 방화쇠를 당기는 그 순간 셰인도 마침 들깨를 향해 총을 발포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총을 쏘았고 한 번에 탕 하는 총성만 들렸기 때문에 셰인은 자신의 총이 오발되어 본인이 다친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대니얼은 셰인이 첫 번째 총격에 숨지지 않고 911에 신고 전화를 거는 것을 보고 에런에게 다시 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에 에런은 셰인의 머리를 겨냥했지만 사격 실력이 좋지 않아 그의 어깨에 맞췄습니다. 마침 셰인의 어깨 옆에 떨어져 있던 총 때문에 셰인은 두 번째 총격도 자신의 오발 사고라고 착각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우연의 일치였고 에런과 대니얼이 의도한 바는 아니었습니다. 셰인은 숨지는 순간까지도 자신이 왜 총에 맞았는지 몰랐고 그냥 단순한 사고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범인 대니얼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했고 법률 지식도 부족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셰인을 해친 게 아니면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경찰 조사에 매우 협조적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범행에 사용한 총까지 자진해서 제출했습니다. 이 덕분에 경찰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고 또 다른 범인인 에런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니얼은 범행 과정을 진술하면서 제시카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하지 않았고 제시카 역시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제시카가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면 제시카가 대니얼에게 범행을 사주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제시카를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2008년 2월, 셰인이 세상을 떠난 지 약 1년이 되었을 때 재판이 열렸습니다. 주범 대니얼은 1급 살인죄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았고 사격을 가한 에런은 2급 살인죄로 50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시카 역시 처음에는 에런과 같은 혐의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제시한 증거가 비교적 약했고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 등 정황 증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시카는 항소를 했고 처음의 판결은 곧 뒤집혔습니다. 결국 제시카는 공모죄로 12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제시카는 현재 출소하여 아이오와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사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